토트넘 열망 없어 메뉴 같다. 케인, 무롤은 손흥민. UCL 복귀가 보인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콘테가 부활시킨. 테디 셰링엄은 자신이 왜 토트넘을 떠났는지를 고백했다. 토트넘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레전드인 셰링엄은 8일 한국시간 영국 스카이 스포츠에 출연해 토트넘은 내가 원하는 만큼 열망이 없었다. 그래서 떠날 때가 됐다고 느꼈다. 메뉴가 나한테 접근할지는 전혀 몰랐다. 나는 최고의 선수들이 있는 B클럽에만 가고 싶었고 운이 좋게 메뉴한테 연락이 왔다. 고 고백했다. 셰링엄은 1992에서 93 시즌부터 토트넘에서 활약하기 시작했다. 이적하자마자 리그 득점왕 자리에 올랐지만 당시에도 토트넘은 트로피 획득에 실패했다. 이후에도 셰링엄은 토트넘의 핵심 스트라이커로서 활약했지만 우승과 연이 닿지 않았다. 결국 1997에서 98 시즌을 앞두고 맨유로 이적했다. 사실 맨유로 이적 후에 셰링엄은 토트넘에서 보여줬던 활약상을 이어가지 못했다. 당시 맨유에는 드와이트 요크와 앤디 콜이라는 강력한 투톱 조합이 있었고 올레 군나르 솔샤르가 특급 조커로 항상 대기하고 있었다. 그래도 셰링엄은 트로피라는 목적을 달성했다. 특히 1998에서 99 시즌 출장 기회를 많이 받지 못했는데도 맨유는 엄청난 대기록을 작성했다. 프리미어리그, EPL, YFA컵에서 극적으로 우승하더니 유럽 챔피언스 리그, UCL, 결승에서 대역전 드라마를 장식했다. 그때 주인공 중 한 명이 셰링엄이다. 바이에른 뮌헨의 0-0에서 1로 끌려가고 있었지만 후반 추가 시간 셰링엄이 동점골을 터뜨렸고 곧이어 이어진 프리킥에서 셰링엄의 발에 맞고 굴절된 공을 솔샤르가 밀어넣으며 잉글랜드 구단 역사상 최초의 트레블을 달성했다.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며 셰링엄은 해리 케인에게 이적을 권유했다. 그는 축구 선수 경력은 짧다. 아마도 12에서 14년 정도를 뛸 것이다. 케인은 그의 커리어에서 또 다른 갈림길에 와있다. 우승에 도전할 수 있는 팀에 있을 것인지와 우승에 도전하는 팀으로 갈 것인지를 고민할 것이다. 내가 그에게 조언을 건네면 토트넘 팬들이 좋아하지 않겠지만 최고의 수준에서 뛰고 싶고 우승하고 싶다면 그는 떠나야 한다. 고 말했다. 2. 무롤은 손흥민. UCL 복귀가 보인다. 이란전 앞둔 벤투어. 에도 호재. 손세이셔널 손흥민. 30 토트넘. 위 발끝이 다시 한번 번뜩였다.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 마무리를 앞둔 축구 국가대표팀에도 호재다. 손흥민은 8일 한국 시간 런던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벌어진 에버턴과 2021에서 2022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EPL 28라운드 홈경기에서 전반 17분 팀의 두 번째 골을 안기며 5에서 0 대승에 앞장섰다. 제대로 물이 올랐다. 지난달 26일 리즈 유나이티드와 EPL 27라운드에서 토트넘의 4에서 0 승리의 쐐기를 박는 득점포를 가동한 데 이어 리그 2경기 연속골로 신바람을 냈다. 손흥민이 올 시즌 EPL에서 연속 득점을 신고한 것은 지난해 12월 4경기 연속골에 이어 두 번째다. 최근 손흥민은 큰 아쉬움을 맛봤다. 팀이 2일 잉글랜드 축구협회 FA 컵 16강 원정 경기에서 미들즈브러의 0에서 1로 져 조기에 탈락한 탓이다. 유럽 축구연맹, UEFA, 유로파 콘퍼런스 리그, UECL, 조별리그 탈락에 이어 리그컵 4강전에선 첼시에 무릎을 꿇었던 토트넘은 올 시즌에도 무관이 유력하다. 엄청난 기적이 벌어지지 않는 한, EPL 선두를 다투는 맨체스터 시티와 리버풀을 넘어서기 어렵다.